도내 확진자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발급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명 세종의사당법 통과로 세종시는 도시 성격과 외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 지역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빈 점포에 대한 임대 문의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등산 용품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당구 소비자원이 올해 출시된 등산화 7 제품의 성능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올 들어 가장 많은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건설 현장에 일용직 외국인들의 확산세를 잡는 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의료진 등에 대한 예방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동의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도내에서는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3명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건설 현장 등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26명의 확진자 가운데 14명, 음성 19명 가운데 16명, 진천 11명 가운데 9명 등입니다. 특히 청주는 이번 주 확진자 가운데 65%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PCR 음성 확인서 발급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법에 32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이하의 건설 건축 현장도 확대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백신 부스터샷 희망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이전 2차 접종을 한 의료진이 우선 대상인데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신청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부스터샷이 시작될 예정으로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SPC 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내일은 청주시 곳곳에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방역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는 화물연대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세 차례 발령했습니다. 지난 23일 SPC 청주공장 앞에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흥덕구 전체와 청주시 전체로 점차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우중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오늘 조합원 1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습니다. 업무 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세 가지 이유입니다. 방송차를 아예 막아가지고 인근 기업체 차량도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묵과할 수 없는 거다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내일 청주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총 5곳, 장소별 49명 이하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이 추산하는 전체 집회 인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반드시 멈춰주십시오.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강행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경찰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강제 해산 절차와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방역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사실상 정치행정수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세종과 맞닿아 있는 충북으로서는 세종의사당을 지역발전의 새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세종의사당은 설계와 입찰, 착공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늦어도 2027년 본격 문을 열 전망입니다. 세종이 사실상 정치 행정 수도, 서울은 경제 수도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시는 행정 기능에 입법 기능까지 더해지며 도시 성격과 외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최소 5천 명이 이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사와 각종 기관 단체, 지자체 사무소가 입주하고 하루 만 명 이상이 국회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도로와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 주거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세종 이전은 충북에도 기회입니다. 충청 광역철도 등 양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확대되고 충청 메가시티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청주공항과 KTX 우송역 이용이 늘고 주거와 상업 등 개발 훈풍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거고요. 우리 충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과 발전 전략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좀 살아나나 싶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충북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중심 상권의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매출 신장을 예상했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믿어야죠.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빈 점포에 대한 임대 문의도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이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곡선을 그리던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수출 호조 속 1차 백신 접종률 70% 돌파로 전국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충북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이나 비내구재 소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식수법업의 취업자 수도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이는 겹 악재 속에 소비 심리 회복만을 힘겹게 기다려온 오프라인 매장 업주들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답답함을 떨쳐보려고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등산용품의 판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그중 가장 필수적인 등산화 제품을 비교 시험했더니 제품별로 성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최근 지친 일상을 피해 산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악활동을 위해서는 등산화가 필수인데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출시된 등산화 7개 제품을 비교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 흡수와 추진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70kg의 성인이 맨발로 걸을 때 체중의 2배 수준인 최대 1,400N의 충격력을 받게 되는데 등산화를 신으면 60% 수준까지 충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착용했을 때 발바닥이 받는 압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밑창의 내구성은 네파와 노스페이스, 컬럼비아,
K2의 4개 제품이 다른 브랜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튼튼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신발 착용 중 반복적으로 접히고 펴지는 부위에 손상을 보는 내굴 곡성이나 방수성 등은 모든 제품이 권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비나 눈등에 물이 등산화 내부로 침투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4시간 동안 등산화를 물에 침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출시되는 등산화는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오래 신은 신발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넉 달 연속 상승했던 충북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이 하락세로 반전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330개 표본업체를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14포인트나 하락한 87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전망이 어두워진 건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주 지역 주택 공급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던 고분양과 심사 제도가 일부 변경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등 심사 규정을 개선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그는 이번 조치가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시가 이륜차 사고와 부상자 수가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유관기관이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주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경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정기권은 1일권 5천 원, 2일권 9천 원, 30일권 5만 원으로 청소년은 이보다 각각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사용 기간 내 시내버스 이용 횟수는 제한되지 않으며 시는 내년에 5억 5천만 원을 들여 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마을버스는 15인승으로 읍면 지역에서만 운행되며 시는 우선 남부, 북부 권역별로 4대씩 총 8대를 투입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6대를 더 늘려 13개 읍면과 달천동에 한 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는 차기 총장 공모에 공병영 현 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립대는 다음 달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차기 총장 임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4년입니다. 진천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인 진천몰 입점 업체들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미잠 미국처리장 등 3개 업체는 진천 농특산물 구입으로 진천군을 응원해준 국민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후원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천군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포용 이후 돈줄 성원이 이어졌던 진천몰 매출액은 2주간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